너 진짜 유식하게 출시의 꾹꾹이가 시작됩니다. 출시 웨이브가 장난이 아니죠? 우리 출시가 너무 어릴 때 엄마 젖을 일찍 떼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아파요. 이런 행동을 보면 마음이 아픈데 귀엽고 좀 웃기기도 해요. 엄마 놀아줘야 되는데 안 놀아줘서 심심했어. 그랬어 오늘 그러니까 그랬어. 비가 오니까 엄마도 너네 데리고 놀러 가고 싶은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집에 있어야 돼. 엄마 좀 이해해줘. 지루하다는 표정이네요. 그래서 꾹꾹이를 했어 우리 비가. 그럼요, 강아지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렐레는 추시의 최고의 라이벌이거든요. 그래서 둘이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예민해. 어떡해요, 파파가 화가 많이 났어요. 열받았네 파파. 열받았어. 공놀이하자 화풀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 파파와 추씨의 신경전이 또 시작됐네요. 왜 갑자기 싸워? 짜증났어. 출시가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우리 파파가 의심이 많네요. 출시야, 양보할 거면 쿨하게 양보해야지. 으유, 제가 답답해서 공을 던져줬어요. 이런 쏠쏠이한테 파파가 공을 또 뺏겼네요. 이번에는 추씨가 놀고 싶은 장난감을 던져달래요. 파파가 자기 장난감을 가져와서 방해하네요. 으유, 장난감 바보들. 아니, 진짜 유식하게 어디서 이렇게 코를 보냈더니. 아, 미치겠다 정말. 또 이러고 자지. 아, 진짜 웃겨. 가끔 추씨의 자는 모습에 깜짝깜짝 놀래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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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씨. 웃겨, 웃겨. 어렵다. 눈을 뜨고 주무셔. 추씨야, 깨워서 미안해. 아직도 꿈이 더 있겠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 더빙을 뺀 영상을 보시고 싶으시면 뒤에 영상을 보시면 되세요. 진짜 유식하게. 꾹꾹이. 엄마 놀아줘야 되는데 안 놀아줘서 심심했어. 그랬어 오늘 그러니까 그랬어. 비가 오니까 엄마도 너네 데리고 놀러 가고 싶은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집에 있어야 돼. 엄마 좀 이해해줘.
그래서 꼬꾸기를 했어 우리 기가. 왜 갑자기 싸워? 응? 짜증 났어. 아니, 진짜 이런 착각이 어디서 이렇게 코를 보내 했더니 아 미치겠다 정말 다 이러고 자지. 아 진짜 웃겨.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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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웃겨 웃겨 모르겠다. 눈을 뜨고 주무셔. 아직도 꿈이 더 있겠어.